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호수중학교 교사 조순홍입니다. 저는 17년 차 교사고요. 그중에 9년은 영어 전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전담을 계속하고 조금씩 저만의 수업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처음 영어 전담을 하는 같은 학교 선생님들, 후배들한테 제 수업 팁들을 많이 알려줬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제 수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 나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어 수업 전반적인 운영 팁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영어 수업에서 의사소통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라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돼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차례입니다. 처음으로 데일리 루틴 팁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 기능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지도 팁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수업에 적용 가능한 유용한 팁들, 그리고 정규 수업 외에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데일리 루틴 팁인데요. 학생들이 어학습에 들어오면서부터 매일 수업 시작하는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어학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여서 제가 3, 4, 5학년, 5, 6학년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첫 시간부터 저는 학생들한테 어학실 들어오는 방법부터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벌컥 어학실 문을 열고 터덜터덜 들어오지 않고 이제 어학실이다, 영어 수업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앞에 있는 한두 명의 학생들이 노크를 똑똑똑 하고 May we come in? 하고 물어보고 제가 Yes, you may 하고 대답을 하면 어학실로 차례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학실에 전 수업이 안 끝났거나 다른 활동들로 일부 학생들이 남아 있으면 어학실 밖에 있는 학생들이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퇴장하면 그때 노크를 하고 말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번 단원 관련된 노래를 틀어주는데요. 처음 한두 시간은 들으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알게 되니까 부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하게 하고 수업하는 분위기까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것은 한두 가지는 정말 소소한 팁인데요. 학습 단원 출력이에요. 이 작업을 저는 이제 한 학기 시작할 때 또는 3월에 1년치를 준비를 해두는데요. 영어 선생님들은 매 단원마다 학습 단원을 계속 칠판에 쓰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단원을요. 그래서 이 단원명을 출력을 해서 대지를 대고 좌석을 붙여서요. 칠판에도 붙일 수 있고 전체 단원을 학기별로 뒤 게시판에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해 뒀다가 단원 바뀌면 떼어다가 칠판에 붙이시고 편하게 수업 운영하실 수가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두면 정말 1년이 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사도 편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학습 문제 출력인데요. 어떤 학년을 맡으시든지 간에 영어 수업은 한 단원을 2주 정도 가르치게 돼요. 새 단원이 시작할 때그 단원의 모든 자시 학습 문제를 한 자시에 한 장씩 비포 종이에 출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비포 경질봉투 뒤에 판자석을 크게 붙이시고요. 이 경질봉투에 출력해놓은 거를 껴놓으면은 2주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한 장씩 넘기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를 이제 새 단원 시작할 때 출력을 하면서 한 단원의 수업 흐름을 미리 계획해 볼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5, 6학년 대상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진행하는 A Little Teacher ALT라는 활동인데요.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이 활동은 5, 6학년 매 수업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약 1분 정도 소요되고요. 학생 한 명이 나와서 모든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학생들이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해놓습니다. How are you? What's today's date? 이런 기본으로 두 개를 하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그 당시에 배우는 단원의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화면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게 5학년 거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6학년 단원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6학년의 4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be? 진로 지도는 중요하니까 5학년에 이어서 6학년에서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반별로 학생 전부 다한 사이클이 돌면 질문을 바꿔줍니다. 과거형 할 때는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요. 미래 시제 배울 때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아니면 this weekend? 이런 거 넣어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수업 초반에 집중을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집중을 잘합니다. 제가 뭐 애들아 앉아라 뭐 집중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질문하는 반 친구들도 질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요. 초반에는 질문을 보여주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이 외웠겠다 싶을 때에는 질문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외워서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영어 수업이 들어갈 때 이런 데일리 루틴 질문을 하는 게 시간 낭비다 약간 이런 흐름이 있었었는데요. 이 활동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분 투자해서 학생들 집중도 시키고 말하고 듣는 활동도 할수 있다면 1분이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데이송인데요.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이 따로 있습니다. 앞 게시판에 요일, 월, 날짜 이런 것들을 게시해뒀고요. 저학년은 텐트와 율동으로 요일을 배우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고학년은 음원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가사들도 섞여 있고요. 이 데이송은 맨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가끔씩 잊을 정도 되면 해줍니다. 다음은 먼지송인데요. 얘도 가끔씩 잊을 때가 되면 불러줍니다. 매일 부르는 건 아니고 12달에 대한 내용은 6학년에서만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저는 5, 6학년에서는 꼭 지도하고요. 3, 4학년은 달이 바뀔 때마다 말해주면서 지도합니다. 데일리 루틴 중에서 3, 4, 5, 6학년 전부 다 매일 하는 활동 간혹 깜빡입니다. 영어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아마 매일 하고 계실 활동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 화면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고요. 이미지가 뜨고 단어를 말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처음 세 단어 학습할 때는 단어를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어 뜻을 이해하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단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활동인 거죠. 다음 어휘 학습할 때는요, 챈트비트인데요. 네 박자 음원이 있어요. 영어 교육으로 꽤 유명하신 최땡땡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공개 수업 창관을 갖다가 음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학생들하고 어휘 학습을 할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챈트비트 맞춰서 두 박자는 영어, 두 박자는 한글 뜻을 말하면서 단어를 익힙니다. 단어 품사별로 다른 색으로 출력해서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고학년 학생들은 이미 문법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서 단어 품사별로 다른 색으로 제시된 걸 찾더라고요. 챈트비트 이용해서 교과서 한 단원 단어 학습하는데 약 30초, 길면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활동이죠. 여기까지 데일리 루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저희 텐트 밑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깜빡이 활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 챕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 네 가지 기능형인 지도 팁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프로그램은 초등 말하기 앱 AI 팽톡인데요. 영어 선생님 중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 꽤 되실 거예요. 이 앱은 학생들한테 고유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줘야 되는데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도 될 거예요. 그 선생님만을 통해서 이 고유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려면 영어 선생님들이 초반에 그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그 작업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앱 설명을 들어보시고 유용하다 생각하시면 나이스 공문함에서 AI 팽톡 찾아보시면 작업들을 설명한 공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 토픽월드 화면이고요. 토픽월드 중에서 스테이지 모드랑 테마 모드가 있는데 스테이지 모드는 한 스테이지씩 완수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테마 모드는 본인이 원하는 파트를 언제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요. 가끔 수업 시간에는 테마 모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헤드셋이 학교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화면은 토픽월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단어가 그 앱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따라 말하면은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헤드셋에. 그럼 뭐 excellent, good 이런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화면에서는요. We should save the earth. 문장 철자 배열하기 등의 활동하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다 가능하고요. 뭐 스캔잎 활동도 있고요. 스쿨톡에서는 아이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애들을 팀을 짜줍니다. 그럼 문장을 말하면 그게 화면에 자동으로 이제 옮겨서 써집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이 그 문장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말하기도 되고 읽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활동 끝나면 교사의 피드백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AI 팽톡은 설명이 굉장히 긴데요. 제가 관계가 없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설명만 듣고는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말하기 앱이고 영어 선생님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활동은 교과서 노래 지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쟁반 노래방 아시나요? 그 쟁반 노래방을 변형한 게임입니다. 쟁반 노래방은 연예인들 5명 정도가 번호를 뽑아서 자기 한 노래에서 자기 파트의 가사를 외워서 가사를 보지 않고 노래를 10번 안에 시도 안에 성공하면 제작진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변형을 해서 저는 뿅망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뿅망치 노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제가 뿅망치를 때리는 신용을 앞에서 이제 하면서 게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한 모듬이 한 팀이 돼서 자기 번호를 정하고 그 파트 부분을 외워서 부르는 활동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노래를 그냥 계속 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자기 파트 나와서 외워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이제 여러 번 시도를 주고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춤을 추거나 이제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면 또 추가 스탬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 파트만 외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습 시간 끝나면 모든 별 노래 부르는 활동을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이미 노래의 모든 파트를 다 외워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활동이고요. 틀리면 뿅망치를 때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돌려읽기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제가 돌려읽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5, 6학년 4차시 읽기 파트 할 때 많이 하는 활동이고요. 매 단원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요. 읽을 거리를요. 그 5, 6학년은 4차시에 읽을 거리가 있잖아요. 글이. 그래서 업고 또는 문장별로 나눠서 A4 용지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씩 돌려읽기 한 후에 한 명씩 돌려읽기 하는데, 지금 요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왼쪽에 사진 보면은 두 명씩 돌려읽기도 있고 한 명씩 돌려읽기가 있잖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 후에 제가 학생들한테 돌리라고 말하면 그걸 돌려줍니다. 애들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다음 사람한테요. 네, 두 명씩 돌려읽을 때 이제 한 명씩 바로 돌려읽으면 애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두 명씩 돌려읽기 통해서 한 명이 읽고 또 다른 한 명이 읽고 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명씩 돌려읽기가 끝나면 거의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학습이 끝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명씩 돌려읽기 하면 조금 더 연습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영어책의 읽을 거리 읽을 때 순식간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학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프로즌 브레이크라고 해서 저랑 이제 같이 영어 수업하시는 분들이 원래 프리즌 브레이크인데 이제 프리즌이 약간 좀 그러니까 프로즌으로 바꿨고, 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테이션 학습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코너에서 코너별로 미션 수행하고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다음 코너 가거나 전 코너로 가거나 이제 코너 계속 돌 이제 시간 안에 계속 돌려야 되니까 이제 코너를 통과하면 레벨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테이션 학습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너 1, 2, 3 보시면 뭐 말하기 듣기도 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읽기도 하고요. 코너 4 보시면 노래 부르는 활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한 5분, 한 7분 안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되게 짧아도 학습 효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읽기, 듣기, 말하기 지도 관련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활동이고요. 돌려읽기. 앞뒤 색깔이 달라서 제가 아이들이 이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한쪽 학습이 끝나면 제가 넘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나 어구를 학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쓰기 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write and share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쓰고 공유하는 최적의 활동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미니 캔버스와 패들렛을 활용한 방법인데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 학급 분량의 노트북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초안을 쓰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초안을 쓰고 제가 그걸 걷어서 틀린 부분을 고쳐서 다음 시간에 나눠줍니다. 초안을 쓸때 아이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서 할수 있도록 제가 미리 그 네이버 사전 검색 방법을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쳐준 초안을 가지고 다음 차시에는 미리 캔버스로 이제 포스터처럼 만든 활동을 하고 패들렛을 올리기까지 하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시를 교사가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이는 이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제가 만든 거예요. 교사가 좀 수고로움을 하면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겠죠. 한두 단원 하게 되면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줘도 자기들이 다 배경까지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주면 학생들이 이걸 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쓰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간 제한을 줘서요. 미리 캔버스 쓰고 꾸미는 활동까지 학생들이 시간 안배를 해서 활동을 할수 있게 합니다. 네, 쓰기 제도 할때 했던 파워포인트 설명이고요. 이런 학습 과정 설명한 후에 학생들이 URL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예시를 줘야 되는 URL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URL이 다 적힌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해서 수업을 합니다. 다음은 패들렛인데요. 패들렛 모듬별로 구성해 놓으면 학생들이 자기 모듬, 자기
이름 써진 그 섹션 아래에 자기 작품을 업로드하고요. 모든 발표할 때나 전체 발표할 때 자기 글 또는 친구의 글을 빨리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발표할 때는 4명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거고요. 전체 발표할 때는 앞에 나와서 하는데, 이때 와콤 태블릿이나 거치대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발표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쓰기 지도할 때 허니콤 보드 저는 가끔 사용하는데요. 뭐 다진 부분이 있다면 다진 부분 한 문장을 써서 다진하면서 이제 옮겨 적어서 쉐어하거나, 아니면 단어 학습할 때도 새롭게 배운 단어, 제일 좋아하는 단어와 뜻 써서 게시하는 것도 한 번씩 하는 활동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외 수업하고 활동 팁스인데, 네, 이거 이 땡땡 유명하신 선생님 건데요. 듣기의 4단계를 저는 영어 수업 시간에도 제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듣기의 4단계를 제일 처음에 OT할 때꼭 얘기를 해주고요. 듣기의 4단계가 보면서 듣기, 쓰면서 듣기, 대답하며 듣기, 질문하며 듣기인데요. 1단계 보면서 듣기 를 얘기하면서 한 명씩 말해야 된다는 걸 진짜 많이 강조해요. 거의 4시간 초반에는 선생님이 한명 말하거나 학생이 한 명이 말하거나 TV가 한 명이 말하거나 보면서 듣기를 강조하고, 4단계 질문하며 듣기에서는요, 질문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제가 Q&A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Q&A 학습지는 여기에 보면은 궁금한 날짜, question, 해결한 날짜, answer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해답, 출처.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날짜 쓰고, 궁금한 점 쓰고, 본인이 어디에서 이걸 해답을 얻었는지까지 쓰는 이런 Q&A 학습지를 해서 애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숙제 지도는 하루에 한 쪽씩 할수 있도록 적절한 양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단어 시험 매 단원마다 보고요. 3학년은 2학기부터 단어 시험 봅니다.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상을 해 주고요. 뒷면에 오답 노트 할수 있도록 오답 노트까지, 그 단어 시험지에 오답 노트 뒷면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처음부터 줍니다. 개인 보상하고 학급 보상이 있는데요. 개인 보상은 마켓데이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학급 보상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성실반 선정하는데요. 서로 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반이 이제 1등, 성실반 1등이 되는 거죠. 네, 목소리 단계. 학습지 파일은 제가 고학년 파일은 30 파일을 꼭 이제 사용을 하는데, 되게 양이 많아져요. 얘는 지금 5학년 때부터 쭉 모아온 거고요. 그럼 이제 30 파일을 네, 구비를 해서 지금 2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학습지 파일을 사용합니다. 네, 정규 수업의 활동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방과후 영어 동아리를 했었어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글로벌 프로스쿨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은 학교로 원어민 교사가 학교로 출강을 해주고요. 한 학기에 20시간 운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동아리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께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할애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유용한 시간이 될 테니까 꼭 한번 신청해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2학기 때 세계 시민 한마당 1일 체험을 4학년 학생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얘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신청을 하면 학교로 버스를 대절해주고요. 점심 식사까지 제공해주고, 4차 시에 영미문화 체험, 영어 동화책 읽기 활동, 이런 활동들, 이런 수업을 해주는 활동입니다. 행사입니다.